유병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일이 밝혀졌습니다. 유병호가 미션을 받았어요. 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날려라. 그렇죠. 날려라. 그래서 검찰에 넘겨라. 이 미션을 받고 열심히 뒤졌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출근 시간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거는 뭐 그때 일을 딴 데 가서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망신을 줘서 언론 프레를 통해 가지고 전현희를 내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그냥 언론에 던져버렸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은석이라고 하는 감사위원이 그걸 열람조차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걸 까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감사위원이 열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이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들이 모두 다 보고 결재를 하고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사무총장을 거쳐가지고 보고를 갖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보고에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조은석 의원은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네. 전자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아서 자기한테는 그게 열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승인이라고 찍혀갖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상 공문서 위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정보문서 위조죠. 그렇죠. 네.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소장님도 강의를 할 때 전자결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전자결제? 지금은 다 전자결제잖아요. 뭐 입금을 받죠. 강의하고 나서. 아, 강의하고 입금 쪽이군요. 네. 저희가 근데 강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도 뭐 강의록 이런 거 올리고 결제하고 막 이럴 때. 아, 그거는 정부기관 같은 데 살 때. 정부기관 같은 데. 네. 거기는 이제 그런 게 많은데 네. 일반적인 데는 보통 그냥 입금해 주죠. 그렇군요. 그럴 때 본인이 보지 않아서 열람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결제가 안 되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죠. 확인 전화 오죠.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며칠까지 이거 결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한, 그거 했는데도 안 했겠지.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부적절한데 사용될까봐 네.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거를 나도 결제를 안 했는데 조교가 알아서 승인이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범죄죠. 범죄입니다. 문서 위조고 네. 범죄 행위에 해당하죠. 그걸 한 겁니다. 10년 나온다 그러대요. 최대. 최대 10년입니다. 진짜. 네, 중범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벼운 무슨 뭐 강의록 같은 거, 뭐 네. 강의 계획표 같은 거 올려놓고 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 권익위원 그러니까 장관급이죠. 그렇죠. 장관을 감찰해서 그 감찰에 대한 결과가 적절한지를 당연히 감사위원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적절했다 승인을 해줘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중요한 문서죠. 그런 걸 조작을 했는데 세상에 감사원의 해명은 뭐냐면 감사위원들이 결제를 안 해도 보고서는 사무총장만 결제하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더니 감사원장이란 인간은 이거 당연히 사무총장을 징계해야 되는데 네. 사무총장의 줄이 자기보다 든든한가 봐요. 아, 그럼요. 세죠. 그래가지고 지금 표적감사를 시켰어요. 네, 그 조은석이라는 감사위원을 자르려고 네. 표적감사를 시켰네. 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람이고 네. 이 유병호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네. 있다가 투입된 사람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실세인 거죠. 근데 그 애초에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유병호를 데리고 와서 그 월성원전 감사서부터 이 난리를 치게 된 거예요. 시켰었죠. 그렇죠. 그때. 거기서 눈에 띄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캠프의 일까지도 네. 이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놈인데. 그렇죠. 캠프의 일까지도 뭐 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들도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최재가 감사위원들을 조사 지시해서 표적 감찰을 했다는 얘기도 여기까지 나오고요. 여기 전체 화면 보여주시죠.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권현희 권익위원장을. 그래서 한겨레에서는 보수의 품격 질받는 최재와 유병호라고 아주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감사위원 결재 조작 의심받는 감사원 수사가 답이다. 수사할까요? 이제 저게 문제입니다. 이제 검찰이 마시가 가지고 네. 수사를 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검찰에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건데 예. 검찰이 지금 완전히 정치검찰이 돼가지고 자의적으로 막 수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답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또 답이 아니에요 저게. 그렇죠. 예, 수사를 맡겨봤자 제대로 수사를 안 할 테니까. 예. 현 정부 하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길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만행 중에 최고의 만행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될 어떤 중립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검찰, 사법부, 감사원 이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를 다 깨고 있어요 지금. 지금 권익위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권익위 청담동 그 술자리를 제보한 분이 네. 권익위원회 공익 제보자 신고를 했는데 3일 차이로 김태규라고 하는 그 윤석열 측근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요. 네. 부위원장이 계속 네, 네. 심지어는요 직원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더 주세요. 사진 없어요. 동영상 없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저 제보자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터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격쟁이라든가 상소라든가 네. 심지어 뭐 신문고라든가 네. 그러니까 열어준 게 있어요.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그 풀어줄 수 있는 민원 창구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닫아치면 폭동, 봉기 이런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기관은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저희들.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도 광주 민주화운동이 발발했을 때 MBC 불타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왜냐하면 언론이 완전히 맛이 가서 엉터리 보도를 하니까 시민들이 언론에 기대도 없고.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없고 직접 총을 들고 싸웠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전남일보의 기자들은 우리는 부끄러워서 붓을 놓는다. 네네. 다 때려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정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뢰가 좀 쌓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검찰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국가인권이라든가. 이거를 지금 완전히 하루아침에 윤석열 정부가 다 무르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음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 못하겠죠. 그럼 처음에는 그게 좌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궁극적으로 심각한 민중항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거 대비해가지고 지금 경찰들한테 네네. 캡사이신 공급하고 그러죠. 그런 거죠. 백골단 부활하고. 네. 근데 그걸로 해서 되겠습니까? 과거 역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유병호라고 하는 인간을 좀 알아보자 이거예요. 내가 감사원 고래잡이야 이러면서 유병호가 아예 자기를 사냥꾼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네. 곰 사냥 같은 큰 사냥만 한다. 네. 그리고 감사원 뭐 부하 직원들한테 너희들은 곰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지 토끼 사냥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를 공공을 하고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갖다 시켰다는 거예요. 세뇌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서해 피살 감사 적법 절차 어기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건데 저 때는 공문서 위조까지는 안 했는데 그냥 의결도 없이 마구 밀어붙여서 법을 어겨놓고 나중에 그 법을 어긴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우리 규정에 그런 게 있다. 네. 이러면서 법 아래에 있는 규정으로 그걸 이번에도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내부 전자결제를 하게 돼 있고 그 전자결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통과가 되어야지만 사무국장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정부 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 규정에 사무청장이 결제를 하면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권익위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도 사전 의결 절차 다 무시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독립기관인데 대통령실한테 문자 보고를 해요. 네, 걸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와서 뭐 무슨 국정감사든 뭐 이렇게 대정부 질의든 그런데 나와가지고 깽판을 쳐요. 국회의원들 완전 무시하고. 네. 게다가 전 제가 진짜 유병호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면은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주식을 백지신탁 안 하겠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뭔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헌법소송까지 제청했어요. 네. 이거 뭐 자기가 재임 기간 동안에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죠. 이 자기 자리를 활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얘기겠죠.
아, 이런데 못 잘라요? 이런데 못 잘라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미션을 수행 중인데 어떻게 뭐 자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해준 거잖아요. 총대면 감사원 덕에 윗선 수다 부담을 덜어낸 검찰. 네. 검찰이 역할 분담을 해줘갖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감사원장도 감사하고 돌아요. 직원들이 해명 요청을 하는데도 그걸 거부합니다. 이 유병호 이 사람은 어떤 인간 유형인가요? 뭐 몇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일단 제가 예전에 방화범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방화범. 예. 마음속에 분노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진중권 같은 인간. 네, 차 있어가지고. 예.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을 불태우고 싶은 사람, 네. 뭐 오염수도 막 퍼붓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데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말투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요, 일단. 뭐 예를 들면 악의적으로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굴러다녀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와서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굴러다녀. 이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거고, 뭐 이제 깡그리 무시하는 무식한 소리,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걸 봤을 때, 아,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이다. 언어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천박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굉장히. 또 하나 이 유병호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예, 엘리트층에 나르시시스트가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성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첫 번째 특징은 자유과시 아니겠어요? 네. 이 사람이 자랑 이걸 엄청 많이 한대요. 자기 자랑을 엄청나게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막 문서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문서로 써서 돌려요. 네.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교육용이라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기여를 감사를 많이 한 실적으로 내가 동영 관련 동영상만 수십 편에 달한다. 그 다음에 고래 사냥으로 언론에 보도된 건 없다. 나 말고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감사원의 일선 최고급 고수 고래잡이의 90% 5% 이상을 직접 또는 동지가 돼 훈련 양성했다 내가. 그리고 직접 하기도 하고 양성했다. 양성을 해서 시키기도 했다. 에,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죠 다. 그 다음에 6번이나 직업하고 망가진 조직을 구했다. 이런 거를 내부 문서에 써서 교육해서 회람시키고 교육한단 말이에요. 이거 퇴역 장군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군대 퇴역... 갔다 온 그런 병장 출신의 무슨 뭐 그런 인간들 앉아갖고 내가 말이야 축구를 할 때 혼자서 네. 10골을 집어넣었어. 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때 한이 맺혀서 그걸 이제 영웅적으로 좀 묘사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 사적인 자리에서 잠깐 자리기 자랑한 게 아니고 공문서에다 이걸 기재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교육까지 시켰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골수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네. 문제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방화범의 심리하고 결합이 되면서 네. 이 사람이 수준은 낮아요.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통제가 안 돼. 예,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나르시스트 이제 아주 수준 높은 우아한 나르시스트들도 있거든요. 나르시스트들은 본인이 똥물에 발을 안 담그죠. 잘 안 담그죠. 교활하고 네. 우아한 사람들은. 그래서 남을 시키죠. 예. 그래서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질라진 나르도 있어요. 하급. 하급 나르. 예, 제가 하급 나르라고 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이런 사람들. 아주 거칠어요. 이야 무식하고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범이자 하급 나르시스트. 그렇죠. 방화범이기 때문에 하급 나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 이 사람의 나르의 특징을 또 보여주는 것이 비판이나 처벌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도 그렇죠. 나르가 그렇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비판하는 걸 견디지 못해. 네, 막 터지거나 막 좌절해서 완전히 무기력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수탄 비리 조사에서 수없이 권력과 맞섰는데 자기를 좌천시킨 건 문재인 정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만 제대로 됐다는 얘기네. 그런 얘기도 돼 있죠. 근데 예. 이걸 못 잊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선 총대 메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걸 여러 번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대요. 의도적으로 몇 번. 예. 복수네. 예. 사적 복수. 그러니까 잊지 않는 거죠. 어? 나를... 좌천시켰어? 잊을 수 없어.
이야,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인간이네. 비판이나 처벌에 대단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역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고요. 예. 또 나르시시스트의 조연 특징 중에 하나가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기보다 잘난 사람 못 보잖아요. 진중권 보세요. 조국을 네.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밟아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자기가 일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모 생명체가 있던데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한 이거 이제 독설인데. 뭐 인간도 아니고 모 생명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벌레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공개 검증에 내 실적의 100분의 1 정도만 되면 내가 그 생명체를 곧바로 프로 감사인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감사원 직원들에게 보낸 주요 공감 및 논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이렇게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문서에다 대놓고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증이에요. 이 정도 되면 공개 문서에다 이렇게 할 정도면. 갑자기 뭐 유튜버가 떠오르는데 아, 어쨌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네요. 네. 진짜.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좀 일단 상담은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나르시스트는 상담 안 받아요. 그렇겠네. 절대 안 받습니다. 상담가를 우습게 보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는데. 맞아요. 누가 나를 상담해?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쪽에서는 가장 치료가 안 되는 1순위로 나를 꼽죠. 나르시스트를. 치료받을 의향도 없고 설사 치료를 받아도 당연히 협조가 안 되고 네. 자기 반성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카펫, 레드 카펫 깔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황교안입니다. 네. 직무대행, 의전이 필수입니다. 에, 직무대행 네. 시계 만들어 뿌리고 그렇죠. 뭐 이런 건데 그런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화가 난 잘난다 불만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좀 살펴봤듯이 중증 나르시스트가 맞다면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같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 어? 고래를 잡는 사람을 어떻게 이런 한직에다 박아놓고 못 알아볼 수가 있어. 그 불만이 막 쌓이고 있었던 와중에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알아보고 야 너 어? 고래 잘 잡는 다음에 가슴 잡아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의 최고의 중대한 기회가 왔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어요. 그 언론에도 보니까 한 전 현직 검사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은데 본인이 지금 뭔가 기회를 잡았고 승부를 던질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한 현직 검사가 비평을 했는데 저도 유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왔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야, 네? 근데 보통 나르시스트들은 네. 도박을 안 하잖아요. 네, 도박, 도박사의 그런 경향이 별로 없잖아요. 짜잘할 땐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크게 한 방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나같이 훌륭한 인물을 못 알아보고 하다가 그 기회가 한번 왔다 싶을 때는 무모한 도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증이고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면 되겠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르시스트 경향을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뭔가를 해. 무모한 짓을 한다. 우리가 봐선 분명히 도박인데 그러면 거의 끝까지 간 거군요. 지금.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면 심각한 거죠. 이야. 앞으로 뭐 상담도 안 받으실 거고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자제가. 이것도 면벽 수행을. 수행은 아니지만 자제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성향, 나르시시적 성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을 때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걸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막다른 길에 몰려서야 조금이라도 반성을 해요. 조금이라도 행동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담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정확하게 그 명쾌하게 딱 정리가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스템, 이 네. 감사원 같은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인간들은 사실은 빨리빨리 발굴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발견해서 네. 다른 데로 보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시스템이다. 네. 또 건강한 행정부다, 정부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출세 못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정상이었기 때문에 네. 좌천 당한 거예요. 좌천 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질하고 막 괴롭히고 이용하고 잘난 체하고 얼마나 싫어합니까? 어, 죽여버리고 싶죠, 진짜. 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시스템일 경우에는 출세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급 나르시스트들은 좀 고급한 나르시스트들은 출세하거든요. 네. 뭐 잘 교묘하게 이용해서 남한테 다 떠넘기고 막. 네, 그러면서 네. 겉으로 착한 척하고. 그런데 이런 식의 거친 하급 나르시스트들은 출세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시스템이 오염돼 버리면 비정상적이면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거죠. 황당하게도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사람들을 알차게 끌고 모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병들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자리를 잡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부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좋아요가 이 좋은 그 프로 좀 내용이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데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1831명이 같이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500개가 아직 안 되는데요. 좋아요 좀 잊지 말고 빨리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금 몰입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또 지금 최근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거든요. 유병호가 거의 감사원의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그랬었는데 네, 네. 최근 인사 시즌입니다. 지금 뭐 검찰도 인사 시즌이고 네. 그 감사원도 인사 시즌이고 국정원도 인사 시즌인데 국정 사방에서 지금 인사가 파탄 나고 있어요. 네. 국정원은 지금 1급들이 전부 다 저 대기 발령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인사를 다 진행시켰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이 됐고 네. 그걸 진행했던 인간은 면직됐어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검찰 쪽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해요. 한동훈한테 지금 그 도대체 대장동 수사 이따위로 하고 있을 거야? 이재명 잡아놓 못 잡아놓 진짜? 걔네들 다 못 벗겨 뭐 이런 식으로 아빠에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한동훈도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그 팽배에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감사원도 유병호가 1급 관련된 인사안을 다 올렸는데 그걸 결재를 안 해주고 있대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공식적인 루트가 끊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병호가 네.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그 시키는 일을 잘 못하니까 이제 혼나는 거죠. 강아지한테 간식 안 줘가지고 네.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기다려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쪼였는데도 제대로 못한다면 난리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술친구 이런 몇몇을 제외한다면 사람을 쓰고 끝까지 믿어주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아니 어렸을 때부터 술친구인 김성환 날렸잖아요. 그 사람도 날릴 수 있죠. 언제든지. 네. 근데 그나마 오래 싸고 도는 사람들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고 나중에 만나서 자기 측근이 된 사람들은 네. 다 이용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네. 서열 구조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바로 날리는 거죠. 화내고. 그러면 지금 이제 유병호의 명운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회원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치워버릴 수 있죠. 일단은 가장 눈에 가시가 전현희였어요. 네. 근데 전현희가 임기를 지키는 거야. 네. 그렇게 되면은 유병호는 날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감사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금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서 아, 얘 잘하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는다면 눈밖에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그럼 둘 중에 하나네. 진짜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네. 더 무리한 짓 당했네요. 지금 이 전자 결제 시스템의 문서를 이렇게 고쳐서 한 것도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그렇죠. 절박감 때문에 했네요. 그렇죠. 무리한 짓을 한 거죠. 이제 자기도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 운명이 이제 백척간에서 있다. 그러면 무리한 짓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끝이 보이는군요. 네, 이런 사람도 끝이 좋지 않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신뢰를 하면서 전적으로 그 애지중지했던 그런 사람이 국정원에 있었던 그 김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날아갔어요. 네. 토사구팽이죠. 네. 지금 유병호도 날아가기 직전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토사구팽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